다음날 술 엄청 많이 마신 다음날 피부가 칙칙해진 것 뿐만 아니라 되게 부석해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그럼 피부에 어떻게 우리가 그럼 케어를 하면 될까? 자, 이 술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보통 뭐 잦은 회식으로 인해서 저녁에 꼭 술자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술을 마시다 보면 과음을 해서 다음날 되게 피곤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암이나 대사성 질환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제일 처음 도달하는 곳이 위죠. 그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위 점막과 소장에서부터 알코올이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이 흡수가 되면서 바로 혈액 내 알코올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그대로 제일 처음 가는 장기가 바로 간인 거죠. 자, 이 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에탄올은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간은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을 전부 다 대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성분들 전부 다 이 간에서 다 해독을 하는 작용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간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 무리가 가는 게 반복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에는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바로 에탄올을 분해하는 효소고요. 에탄올을 분해해서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만들게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 역시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테이트, 그리고 이 아세테이트는 결국 나중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완전히 대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술을 좀 과음하는 경우,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처음 들어오는 알코올이 처음에 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간에 영향을 주면서 안에 들어가 있던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상당히 빠르게 소진되겠죠. 그러면 간에서 에탄올을 분해할 수 있는 시간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중에 분해가 되지 않는 에탄올의 형태로 계속 돌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에탄올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다음날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고 숙취가 심하고 두통이 생기고 울렁거리고 설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인데요.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 몸에서는 상당히 독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분해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들어오는 알코올 양이 워낙 많다 보면 이 아세트알데히드 역시 분해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몸에 그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바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우리 낮술. 아, 낮술 아니고 뭐지? 보통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해장술 마시죠. 해장술을 마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아세트알데히드의 증상들이 생기는 것을 에탄올이 또 들어오게 되면 에탄올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뇌에 또 영향을 주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좀 더 무마가 되는 거지만, 결국은 되돌이표가 돼서 더 많은 양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낮술, 아니죠, 최대한 해장술은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상당히 강력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 있게 되면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가 각질 세포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또 산화시키게 되고, 그럼 피부색이 칙칙하게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게끔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타치온이 계속해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상당히 중요한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하죠. 분해시키기 위해서 소진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글루타치온 레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산화가 일어난 멜라닌 색소를요 돌려주게끔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게 바로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인데, 이것 역시 우리 몸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세트알데히드로 인해서 산화 반응은 높아지고 글루타치온 레벨은 떨어짐으로써 환능 기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멜라닌 색소가 산화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까 피부가 좀 더 칙칙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항이뇨 작용을 하는 바조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요, 이뇨 작용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오줌을 못 나오게끔 하는 호르몬인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거를 억제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바조프레신이 억제가 되니까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에탄올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조프레신의 양이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변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면요, 그 술 한 잔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한 10배 이상의 수분이 필요하게 돼요.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누게 되면 알코올을 배출한 것과 동시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도 동시에 따라 나가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수분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날 술 엄청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는 고스란히 피부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피부도 중요한 장기면은 틀림없지만 우리 몸에서 수분을 필요로 하고 항상 유지해야 되는 다른 중요한 장기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분이 다 일단 가게 되고 상대적으로는 피부에는 수분이 갈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피부가 칙칙해진 것뿐만 아니라 되게 푸석해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아까 숙취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는데요. 두통이 있거나 울렁거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이 중에 두통을 보면요. 혈관이 확장이 되는 반응들이 이 머릿속에서 혈류량이 증가함으로 따라서 되게 두통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그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에 있는 혈류량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 보이는 효과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얼굴이 다음날 아침에 술 먹고 나면 좀 더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바로 이 아세트알데히드 효과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결과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이것들을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요인들이 필요하고 이 분해를 시켜주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한 요인들이 바로 항산화제가 되는 거죠.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아세트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네이스가 작용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조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 때 필요한 NAD라고 하는 게 바로 아주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안에 약자를 보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조효소가 결국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이때 필요한 게 앞에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이죠. 바로 이 니코틴 아마이드는 결과적으로 비타민 B3가 되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날 숙취 해소 음료를 갖다가 많이 먹잖아요. 상당히 많은 당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피로 회복하는 성분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아마이드 같은 성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요. 당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ATP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 ATP가 나오는 대사를 통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인데 이때 중요한 효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3, 바로 니코틴 아마이드 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음료에 이런 것들이 함유가 되면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얘네들이 다시 완전히 분해가 되는 데까지 필요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만 조금 더 이해하더라도 그럼 피부에 어떻게 우리가 그럼 케어를 하면 될까? 당연히 1번은 물을 많이 드시는 거죠. 자, 물을 계속해서 섭취를 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거 대사가 원활하게끔 만들어주고 수분량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될 때 결과적으로 빠르게 이런 에탄올들을 배출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제죠. 바로 비타민C나 비타민E,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공복에, 빈속에 술을 잘 먹지는 않지만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음식을 같이 꼭 드셔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음식을 드실 때 저는 그래요. 저는 회를 먹으면 좀 빨리 취하는데 보통 육류나 이런 것들 같이 먹게 되면 그렇게 빨리 안 취하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육류에는 상당히 다양한 양의 비타민 B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술을 먹으란 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술을 드시란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비타민 B3의 효소의 또 활성화를 만들어줘서 결과적으로 대사에 또 원활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술 깨려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커피는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인해서 혈관이 확장이 된 부분 혈관이 확장이 돼서 두통이 생기게끔 만들어준 요인을 카페인이 혈류를 수축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두통의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카페인 그 자체도 역시 인후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뺏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달달한 거, 당 있는 섭취를 당을 섭취를 해서 이 당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만들어주고 이런 에너지 대사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러한 것들이 분해가 돼서 빠르게 우리 몸에서 배출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이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몸의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 산화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 피부의 지질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술 마시고 난 다음날
겨드름처럼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죠. 바로 이 산화반응 때문이고요. 지질의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염증성 물질로 바뀌게 돼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되게 많이 마신 다음날, 물론 메이크업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자는 것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아세트알데히드가 미치는 다른 산화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에는 결과적으로 피부에 있는 지질 자체를 산화반응을 시켜서 이것들이 염증을 직접적으로 줘서 여드름처럼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요인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술을 안 드시면 돼요. 술을 안 드시고 사실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부분이지만, 어쩌다 보면 조금씩 마시게 되잖아요. 이런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거나 항산화제를 좀 많이 드셔주시고 함으로 해서 우리 몸이 산화반응이 되는 걸 좀 더 억제해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술을 줄이고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